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아유, 2층 청소도 다 했다. 아,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 아이, 드라마 시간이잖아. 드라마나 봐야겠다. 엄마. 요르 내려왔어? 목말라. 목말라? 잠깐만, 물 챙겨줄게. 쓱. 여기 물. 물 마셔, 물. 엄마. 왜 그러니? 엄마가 아빠 만나기 전에 남자를 만났다고 했었잖아. 응. 그 남자밖에 없었어? 아니. 아, 요루야. 엄마는 천년까지 살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인간은 인간의 특성상 나처럼 오래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첫 번째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떠나보냈고 엄마는 그 이후로 그걸 상처받아서 다시는 인간을 사랑 안 하려고 했는데 다짐했는데 그러고 나서 100년 후였나 또 다른 사람을 마주치게 된 거야. 근데 엄마가 거기서 또 사랑에 빠져버렸지 뭐야. 헐, 그 사람이랑은 어쩌다가 알게 됐는데? 아, 그 사람은 말이야, 그게 말이야. 그렇게 첫 번째 그분과 안타까운 이별을 하고 100년이 지났을 때의 일이란다. 아, 1년이 지나버려서 이 꼬리가 나와버렸지 뭐야. 빨리 내가 저기다가 꽁쳐놓은 생간이 있으니까 생간을 먹고 꼬리를 없애야겠어. 내가 꽁쳐놓은 간이 여기 있을 텐데? 여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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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간이 있다. 그러면 이 간을 먹고 빨리 꼬리를 없애야겠어. 드디어 꼬리가 없어졌어. 이걸로 이제 사람들이 내가 구미호라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뭔 소리? 어? 저거 뭐야? 남자잖아. 뭐야, 내 모습을 들킨 건가? 내 모습을 지킨 이상 너를 쫓아갈 거야! 쫓아가라! 거기서! 내 존재를 안 이상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거기서! 막다른 골목이구나, 이 녀석! 너한테 악감정은 없지만 내 모습을 안 이상 가만두지 않을 거야. 또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내가 구미호라는 걸 알게 된 그 남자를 단칼에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순간. 당신은?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는 또 한 번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단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엄마는 사랑에 한껏 취해 있었지. 그럴 때가 있었어. 그렇게 된 거였구나. 알겠어, 엄마. 응? 나 요리 너무 많이 마서 이만 올라가 볼게. 아유, 알았어. 요리야, 위에 올라가서 푹 쉬어. 약 먹고. 자, 요리야, 괜찮아? 괜찮아. 어디 보자. 아유, 아직도 열이 많이 나네. 아유. 엄마. 응. 열 나는 건 열 나는 거고. 응? 너무 궁금해. 또 뭐가?
그 남자 있잖아. 응. 그 다른 남자는 어떻게 됐어? 아 그게 궁금했어? 응. 하여튼 300년 전에 그 서방님을 떠나보내고 엄마는 그 긴 300년 동안 이후에 300년 동안 아무런 인간도 여튼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요르 너의 아빠 잉여맨을 만나게 된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만난 건데? 그러니까 너희 아빠는 말이야. 야호! 야 오늘 취직해버렸네 이거. 아 운도 좋아라 오늘. 오늘 취직도 했으니까 오늘 혼자서 축하 파티 해야겠다. 축하 파티. 오늘 축하 파티 음식은 그래 편의점에 사자. 돈도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아 오늘 바나나 우유 사야지. 뭐지? 저 남잔. 아 오늘 그러면은 취직한 기념으로 참기름이나 원샷 해야겠다. 참기름 하나 사야겠다. 아 여기 학생 이거 계산해 주세요. 계산이요? 그보다 이거 실한가? 진짠가? 진짜 당신이에요? 뭐요? 뭐 저는 26살 잉여맨인데요? 정말 얼굴에 눈빛까지 똑같아! 내가 미치겠 분명히! 저기 저랑 참기름 말고 저를 사가세요. 저를요. 아이고 미친 사람인가? 그러지 말고. 네. 다른 사람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참기름이나 주시죠. 아니에요. 이 참기름도 가지고 저도 가져요. 저도 저러네요. 이러지 마세요. 도망가자. 이러지 마세요. 저랑 결혼해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를 가져요.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학생. 내 거야. 이러다간 죽어버릴 거야. 여튼 그렇게 마지막으로 사랑에 빠진 남자가 아빠였던 거야. 그래서 아빠랑도 결혼도 하고 요르르도 축복받아서 태어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지. 오빠가 옛날 얘기 들으면 되게 많이 화나겠다, 그치? 아마도 그럴걸? 요르야 아픈데 엉덩 자 그러고 있지 말고 알았지? 그러고 보니 진짜 우리 남편이 옛날에 그 남자들을 보면 정말 화를 낼까? 서방님 죽지 마요. 다시는 당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서방님. 당신은 500년을 살았잖아. 나는 당신의 몇 번째 남편이야? 처음이자 마지막.